내일장 시초가 공약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나 방역 완화 쪽으로 정책을 잡아갈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엔터주 또한 지금 뜨겁습니다. 자, 마침 정세균 팀장 SM 보고 계신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뭐 SM과 클래시스 두 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뭐 SM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방역 패스가 완전히 폐지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일시 정지가 돼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코로나 대응책에 전면 개편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 정지가 아닌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역 패스라든지 영업 시간 제한 폐지에 대한 공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폐지를 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게 되고 사람들의 어떤 왕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모임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잘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역 패스가 해제가 되게 되면은 서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간의 모임도 많아지게 되고 이제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문화 행사들이 많이 열릴 예정인데 그와 관련된 산업과 연관된 어떤 업종이라든지 섹터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터즈의 가장 큰 기대감은 오프라인 콘서트가 제기가 된다는 부분들인데 그 작년 그 코로나까지 엔터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앨범 판매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이쪽 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이라든지 그리고 NFT라든지 이런 부분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뭐 NFT 같은 경우 시간 좀 걸리겠지만은 뭐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 이제 3월 달부터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작년에서 올해도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SM 같은 경우 소속 아티스트가 이제 NCT라든지 뭐 에스파라든지 레드벨벳 이런 아티스트인데 이제 3월 달에 그 레드벨벳을 시작으로 해서 콘서트가 이제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서트를 하게 되면 콘서트 수익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굿즈 판매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엔터즈 많은 기대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 코로나 대응책이 바뀌게 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항공주와 일맥상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5% 정도 상승 마무리를 했는데 내일까지도 한번 추가 상승 노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85,000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4,5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와 뭐 비슷하게 같은 맥락으로 보셨습니다. SM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김민수 대표님도 궁금한 게 리오프닝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섹터를 좀 보고 계실까요? 결국엔 리오프닝 때 챙겨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노바렉스라고 하는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하는 업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방역패스건 뭐건 다 없어지면 우리 몸은 우리가 챙겨야죠. 그래서 앵커님이 요즘 가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하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런 쪽에서 37건의 개별인정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최다입니다. 그런 쪽에서 루테인이나 오메가3, 루테인은 눈 쪽이죠. 보스웰리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몸에 좋다고 하는데 이런 쪽부터 원료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까지 토탈 서비스를 하면서 글로벌 40여 개 국가의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우리에 맞게 제조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제조하다 보니까 아메이나 GMC 그리고 또 이런 회사 쪽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판매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또 노령화 인구 구조가 노령화될수록 또 건강은 챙긴다는 관점 쪽에서 요즘 아침밥 대신 건강 기능성 식품 된 알약 한 5개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래도 이런 쪽에서 계속 꾸준히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점들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증설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증설 효과가 한 8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 5성 공장을 본격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제 투자 이후에 증설 효과가 본격 반영되는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향후 매출 한 4천억 대까지는 기대를 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350억 대까지 바라보면서 한 28% 또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측면 쪽에서 꾸준하게 특히 OEM, ODM 업체 쪽에 나오는 어떤 영업이익률과 어떤 실적의 성장세를 보게 되면 지금 시총 3,300억 대가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기지개를 꾸준히 피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다른 종목들 뭐 만약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떤 원가가 상승하는데 같이 이전할 수 있겠느냐 하면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부근이 이어지고 있는 가격대 약한 지난 고점대인 5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도 꾸준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저가는 39,500원으로 보면서 단기적인 추세의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스웰리아 무릎관절 뭐 연골 연량제라고 하더군요. 네. 하여튼 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건강 우리가 또 지켜야 된다는 의미 담겨 있는 노바렉스의 분석 그리고 앞서 SM 그리고 클래시스 현대글로비스까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